자, 민성이 이제 C레벨 시작입니다. 아, 네. 자, 그래서 두 개씩 단어 세트랑 문장 세트랑 두 개 다 했나요? 아, 네. 예. 자, 뭐, 먼저 C레벨 처음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하기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래서 이 표현은? 하이, 쌤. 하이, 쌤. 하면 되겠죠. 네. 인사할 때 하이를 쓸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헬로. 네, 맞아요. Hi Sam. Hello Sam. Hello Sam. Hello Sam. Hey, 그랬더니 Hi Ann. Hi Ann. Hello Ann. Hi Ann. Hey, 그래서 Ann.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만났을 때 인사 두 가지 뭐 하고 Hello. Hello 하고 Hi. Hi가 있다라는 거. 네. 자, 자 기본적인 인사 두 가지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Hi Sam. Bye Sam 해도 되고 또 Goodbye Sam. Goodbye Sam 해도 되겠죠. Bye 한번 써볼까요? 아 예, 거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Bye. 아 예, 감사합니다. B 그다음 I. I. Sam. 아 S A M. Sam. 어 이게 Bye야? 네. 이게 Bye일 리가 없죠? 아. 이거 어떻게 Bye입니까? 물론 이게 바이라는 소리는 날 수는 있겠지. 바이라는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거야. 아, 하지만 잘 가라고 할 땐 이게 어. 아닌데요. 네, 그래서 뭐? B. A하고 Y인가? A하고? Y인가? Y? Bay예요, Bay. Bay 이렇게 얘기합니까? Bay Sam 이릅니까? 그럼 이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베이라고 소리 날 거예요. 어디 갔냐? 어? 갔다 왔는데? 어, 여기 있잖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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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다, 얘. 얘는 베이에요, 베이. 바이가 아니고. 네, 잘 가라고 인사할 때 뭐죠? 바이. 바이인데 어떻게 쓰죠? 바이는 잘 모르시네요. 바이엔. 바이엔 하면 되겠고요. 바이 어떻게 쓰죠? 모르겠다. BY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 오후 인사, 그 다음에 뭐 저녁 때 인사, 밤 인사 잘 자라고 하는 거 작별할 때 네. 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Good morning, class. Morning, clas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Morning 어떻게 쓰죠? M. O. N. N이 아니라 I가. 응? N이 아니고 뭐? I. I야? N. 선생님 눈치는 볼 필요 없고요. N. G. G. 이렇게? 모잉이에요? Good morning입니까? Morning도 못 쓰겠다. 네, 반 친구들은 class라고 그러죠. Good morning class. class는 어떻게 쓰죠? C, L, A, S, S. 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class. class.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A, R, O. 중에서? A. 네. Good morning class 아니고 good morning인데요. morning 어떻게 쓰나요? M. R.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 그러면 G를 또 N으로 쳐요. 이렇게? Morning. Good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Morning. 지금 모닝을 못 쓰면 어떡합니까? 어? 오늘 쓰기 시험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도 못 쓰고 모닝도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모닝 클래스.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그랬더니 Good morning Miss Cook. 오케이, 그래서 Good morning Miss Cook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 굿모닝 미스 쿡 이렇게 얘기하죠. 굿모닝 남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 네, 당연히 여자 선생님이죠.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애쓰가 여자였다니까 미스 쿡. 뭐라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미스터 쿡이죠. 이건 뭐? 미스터 쿡. 이거는? 미스 쿡. 오케이, 미스터 쿡은? 쉬. 오케이, 미스 쿡은? 쉬. 알겠어요? 네. 미스터하고 미스가 뭐가 다른지 알려드렸는데 그나저나 모닝 어떻게 쓰는지 기억났나요? 아, 그러면 쓰면서 연습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Okay.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Okay. 그 다음에 오후 인사는? 오후 인사는? Good evening. Good evening. 아, 그건 저녁인데.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이다. Okay. 오후 인사. Good afternoon 맞죠? Afternoon 어떻게 쓰죠? A. P. T. E. R. N. O. O. N. 헤이, 아우, 하나 틀렸네. 틀렸다고 한 건데. Good after, after는 예, after는 after. after는 예, after는. after는 아니야, after는 after는이에요, after는이에요. 두 번째. 소리를 내지 두 번째가 아니라. afternoon. afternoon. F 소리가 있는데 P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오후 인사?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자, Good afternoon. afternoon은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뭐하고? After. 하고? Noon. Noon이 합쳐진 거고요. After 뜻은 뭐뭐 후에, 뭐뭐 뒤에 라는 뜻이고요. Noon은 정오라고 하는데요. 정오라면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낮 12시를 눈이라 합니다. 낮 12시 이후가 오후죠, 오후. 예. 정오 할 때 오자가 오전 오자. 낮 12시 오자예요, 한자로. 낮 12시 이후 시간이니까 오후란 뜻이 됐고, 영어로는 뭐다? Afternoon. Good afternoon 이라고 하면 오후에 만났을 때. 그럼 지금 만났을 때 인사는 뭐 하면 될까요? 지금이 오후가 지났네. 지금 3시니까. 그 다음에는 아, 하면 되겠죠, 지금. 좋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Good evening. Good evening 하면 되겠죠. Good evening은 어떻게 써요? G, A, O, T, E, V, N,
이렇게?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하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게 evening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작별 인사네요. Good night. Good night. 근데 어떻게 쓰죠? G. 아 이건 그냥. N. I. G. H. E. T. 어 잠깐 이 지워진 것 같아. 이렇게? 네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 난다고 얼마 전에 배웠어요. 이거 무슨 소리 나죠? 뭐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비레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거 배웠는데. 아이지에이치가 무슨 소리 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고 비레벨 마지막 부분에 배웠는데요. 아이지에이치가 이거 뭐지? 처음 봐요? 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거는? 다 본 것 같긴 한데. 다 봤지. 이거 light 아니야? 어,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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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tight. Tight. 이거는? height. 하, 에? height야 이게? 아, high. high. 다 최근에 본 거 아니야 이거? 다 최근에 봤는데. B 레벨 할 때 봤죠? 뭐라고요? high, tie, right, right. 아, I, I. 아, I 소리 난다. I 그 흐가 아니고. I. G 하고 H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몇 가지 소리? night 이렇게 하니까 to. night night 뜻은? 밤 밤이죠. 좋은 밤 되어라. good night 이렇게 얘기하죠. good night good night. 오케이. 자 그나저나 작별 인사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세 단어를 틀렸는데요. 다시 알아갖고 오세요. 네. 네.